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4일 장중 스팟 다시 연결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하락하던 건 멈추고 다시 반등으로 좀 돌았었죠. 잠시만요. 자, 오전에 흔들흔들 하던 건 이제 양봉으로 만들면서 지금 장대 양봉으로 가주면 더 좋다. 그 이야기 계속 지속적으로 유효하고요. 자, 외국인이 선물을 아까 마이너스권에서 3,000계약 정도로 지금 늘었어요. 그러니까 시장 턴 하는데 외국인이 선물로 끌어당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제가 급하게 열다 보니까 이제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잠깐만요. 정신 좀 차릴게요. 자, 정신 좀 차렸습니다. 그래서, 자, 외국인이 거래소 50억 들어왔잖아요. 이 막판 지금 20분 남았는데, 이거 뭐 500억 이렇게 훅 땡길 수도 있어요. 그거는 종가권에도 뭐 1000억 이상도 넣고 하니까 이것은 플러스로 늘으면 늘수록 좋겠고, 코스닥은 만점권을 돌았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이 플러스로 돌았었기 때문에 문제없고, 선물을 잘 벌어했고, 푸스를 13억 샀어요. 베리굿입니다. 땡큐, 베리마치. 땡큐입니다. 땡큐. 자, 그러면 선물을 이렇게 잡아 당기면서 올렸어요. 3000 계약으로. 문제 없어요. 돌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트폴리오 어떻게 하고 있다? 100% 다 채워 가고 있습니다. 자, 잠깐 점검하자면,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좀 흔들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3분의 1 던지라 했습니다. 자, 그 이전에 미리 던진 사람들 알아서 적당하게 할 줄 아는 우리 채팅방 회원들은 알아서 끊었대요. 그럼 다시 들어가. 다시 사라 그랬어요. 다시 깨질 때 지금 손실 인정하고 그 앞에 먹었어요. 다시 추가 매수 들어갔어요. 그리고 바이오주가 지금 아주 강한 상승세 있기 때문에, 자, 삼성바이오 요거 약간 페이크 아닐까? 확 죽여놓고 말로 잡아당깁니까? 예? 죽였으면 어떻게 되는 게 정상이다? 이게 확 죽었으면 밑으로 대박 깨진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잽싸게 들어올리네요. 페이크일 가능성 있다. 페이크다. 그러면 세게 갑니다. 이 아래꼴 당기고 있죠. 사라 그랬다 분명히. 냥이 듣고 있냐? 광고 기다 길다고 광고 너무 길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고, 지금도 타이밍이에요. 던졌던 사람들 있으면 지금도 사 넣어야 돼요. 신규 매수 말고요. 아까 여기서 던졌던 사람들 여기 정도 분할 매수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땡기가 올리면 내일 next turn 다음 턴은 이거 갈 수도 있다. 셀트리온하고 갔는데 셀트리온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는데, 자, 불안해 하시는 분 계신데 언제가 던져야 될지 모른다. 이거 깨지면 던지세요. 이거 27만 7천원, 26만원 샀다면서요. 겁낼 거 없습니다. 시그널대로 하면 돼. 시그널대로. 겁을 낼 이유가 없어요. 시그널이 매도 시그널 넘 던지면 되고요. 이렇게 아침에 샀어야 돼요. 중구님 나중에 듣겠지만 아침에 실컷 뭐하고 이제 살까요 합니까? 5%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럼 안 돼요. 꼭대기에요. 꼭대기 물려요. 그러면 오늘 딱 타이밍 넣을 때 딱 20일 올라탔지 않습니까? 위에 저항권 28만까지도 저항이란 거 인정하고 오늘 5% 다이렉트로 올라서 그렇지, 여기 사서 적당히 먹으면 되는 거예요. 26만원대. 그러면 아까 시그널 드렸지 않습니까? 27만 8천원 내지는 27만 6천원 이 정도 깨지면 챙기세요. 챙겨. 그리고 다시 사고 싶으면 여기서 다시 사놓으면 돼. 27만 정도에. 27만원이 이거거든요. 21선. 내일 이거 잘하면 더 치고 가요. 쉽게 던지지 마세요. 장대 양봉 너무 좋은 모양이기 때문에 이거 한 방에 모양 다 만들었어요. 무슨 말? 이거하고 똑같다고. 이거하고. 이평선만 위에 있다는 것 뿐이지. 저거 오늘 한 방이 너무 커요. 오늘 한 방이. 모양 안 좋던 이 모양을 오늘 장대 양봉 한 방으로 모양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사라 그랬어요. 올라갑니다. 자,
플라이 드래곤? 삼성전기도 가지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우야, 기억하나? 아까 내가 사라고 할 때, 플라잉 드래곤이 여기 샀던 것 같은데. 메톡스, 다행입니다. LG화학도 모양 다 만들어 놨어요. 올라갈 일만 남았어요. 별 걱정할 것도 없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여기서 사라 그랬고, 여기서 또 사라 그랬어. 문제 없습니다. 이거 흔들기였다. 위로 크게 가요. 현대차도 사라 했는데 올라가 있고요. 문제 없습니다. 126,500원이에요. 더 올라갑니다. 자, 지수 턴했어요. 밑에 신나게 흔들어가지고 진다 빼놓고 이제 들어올립니다. 강하게. Very good. Good. 30분봉 다 돌파했어요. 여기 넘어갈 기세입니다. 오늘 아니라도. 만약에 내일 장대 양봉 내지는 갭상승을 띄우고 시작하잖아요. 끝납니다. 그냥. Very good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해외 선물, 다우 선물, 플러스 0.2 이내? 어저께 미국 쉬었을 때도 약간 플러스였거든요? 거기에다가, 나스닥 선물도 0.30 플러스입니다. 저녁에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양호. 시장도 들어올리죠.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저런 거다 보는 거거든요. 전기 샀죠. 안 믿고 샀잖아. 그죠? 믿지 마세요, 앞으로도. 믿지 말고 사라 할때 사세요. 자, 드래곤? 깨질 때10% 던지고 다시 사놓을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 정말 잘하는 사람 되는 겁니다. 왜? 밑에 북 처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끊어 나가는 건데 다시 돌아서잖아. 끊은 거 다시 사놓는 거예요. 그래봤자 밑에서 먹고 올라왔고 평균 단가 근처잖아. 얼마 깨지지도 않았어. 500원 깨졌습니까? 먹은 거 약간 토해낸 것밖에 안 됐지. 아까 던진 것도 다시 플러스 권을 돌았습니다. 한국공항우주요. 저번에 별로였던 것 같은데. 하지 마세요. 별로입니다. 그냥 그걸로 끝. 우하양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맞죠? 잠깐만요. 다시. 한국공항하고 다르나? 잠깐만요. 한국공항 우주라고 했어요. 한국공항밖에 안 나오는데. 그거하고 같겠지 뭐. 같으면 할 필요 없습니다. 우하양. 볼 필요가 없어요. 자, 계속 지수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봉 강하게 세우면 좋아요. Very good. 죽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선물로 이빠인 좀 그렇고. 세게 땡기잖아요, 세게. 그리고 콜옵션 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콜옵션 밑으로 제꼈어요. 마이너스입니다. 자, 콜옵션 사면 올라간다 했는데, 안 사니까, 아니, 그러니까 빠진다 했는데, 안 사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니까.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거 막 기관에 살 들어 올리고 있죠? 이거를 확 들어 올려가지고, 한, 막판에 막 500억, 1000억씩 막 들어주면 좋겠다. 그럼 한 발이면 가지고 올게요. 자, 땅땅님은 지금, 땅아님은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못 보고 있겠죠? 휴젤 아까 얘기했는데, 돌아서긴 했는데 부담스러워요. 돌아서긴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이런 거보다는 땅 가는 게 나아 보여요. 위에 좋은 거 천지인데 뭐, 이런 거 하는 게 나아요. 약간 처질 때. 자, 포트폴리오 전부 양호입니다. SK텔레콤 제가 이야기만 간단히 했습니다. 그냥 하나투어 상영님 브로스 어디 여기까지 76,900원까지 들고 갈수 있다 했어요. 채팅 안 날려주세요. 채팅 안 날려주세요. 지우 상영님 하나투어 베리굿이랍니다. 계속 홀딩 76,000원 정도까지 계속 홀딩 60일까지 브로스에요. 브로스. 야, 여기서 시 들어가가지고 갔으면 좋았는데, 한번 깨지는 바람에 한번 깨졌습니다. 끝내주고 가네.
하나투어는 분봉 볼 필요도 없어요. 일봉으로 보면 돼요, 그냥. SK텔레콤도 제가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됐고요. SK텔레콤하고 비슷한 게 이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삼성전기도 그렇고요. 삼성전기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삼성전기 아침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지유가 딴 거 팔고 여기서 뒤늦게 들어갔는데 오케이 올라간 거니 쫓아갈 수 있으니까 올라와가지고 사고 했으면 지금 불었습니다. 빨리 던지지 마라 그랬어요. 이거는 야 하나투어 좋다. 꼭 한번 물을 먹이고 하네. 여기서 그냥 갔으면 좋았을 건데. 그랬으면 호야를 안 만났을 수도 있지. 호야우. 호야우. 호야를 내가 하나투어에서 물리게 만들었거든. 여기서 사했는데 빨리 안 던졌는가 손실 좀 있더라고요. 내가 미안해가지고 내가 딱 붙잡고 짜고 열심히 좀 케어했는데 그게 인연이 됐습니다. 다르다고요? 그럼 한국 항공주가 왜 안 나와요? 한국 항공 아 있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직까지는 좀 그래요. 여기 저항권 있지 않습니까? 왔다갔다 좀 눌렸다 왔다갔다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썩 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냥 메디톡스 복구했다. 근데 추세가 완전 상승으로 못 돌려냈어요. 딴 거 상승으로 가는 거 많이 있는데 그런 거에 관심 가지십시오. 차라리 현대건설 이런 거 관심 가져보세요. 현대건설 이런 거 얼마 좋습니까? 잠깐 보죠. 자, 록히드 마틴 보잉에 그게 있다면 이거는 지금 한반도에 통일과 관련돼서 이런 게 훨씬 나아요. 다 돌려냈고 우량 주고 기관 외국인 막 쓸어담고 있고 지금이라도 사도 돼요. 지금이라도 얼마 오른 거 없어. 내일 대북 특사단 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좋은 소식 나오면 붕 갑니다. 여기까지는 안 될지 몰라도 여기 딱 살만해요. 생각했으면 사세요. 책임 못 집니다. 여기서 빠지면 여기서 한 더 여기 인근에서 한 더 사도 돼요. 그리고 적당히 올라올 때 안 깨지면 수익 충분히 납니다. 만약에 가면요 세게 치고 갈 수 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외국계가 좀 매도 나오는데 별 걱정 없어요. 메디포스트 아까 물렸다 그랬습니까? 뭐 물렸다 그랬지? 메디톡스를 했습니까? 잠깐 볼게요. 자 잠깐만요. 메디톡스 좋습니다. 좋아요. 현대 엘리베이에서 많이 틀렸다. 아 현대건설 가지고 있다. 현대 엘리베이 틀린거 현대건설로 박아 놓으세요. 자격증 있다 했죠. 이제 기억났네. 고성곤님이네. 정권 투자 상담사 자격증 있는데 출시한 지 6개월 됐다 그랬잖아. 그죠? 자, 현대 엘리베이터 틀린 거, 현대 건설 가가지고 복수해 주세요. 현대 건설 가서 복수하면 됩니다. 모양 좋습니다. 아, 목이야. 효과 들어갔네. 그죠? 쉬기는 왜 안 나와? 쉬기들이 지 마음대로네.
막판 만든 플라잉 드래곤처럼 날라야 되는데 아까 낮에 많이 바빴는 모양이죠. 많이 찾았는데 돈 좀 들고 있는 거 알고 있었거든. 20% 산후를 하려고 막 찾았는데 없대요. 자, 동시효과 체크할게요. 야, 삼바야, 좀 가자. 사람 힘들게 만들지 말고. 왜 자꾸 흔들흔들 하냐? 관람 시원하게 가지. 야, 근데 저 오늘 기분 되게 좋아요. 왜 좋은 줄 알아요? 우리 방 계신 팀원들이 여기서 다 끊고 나왔어. 절반 정도가. 야, 참. 분봉 매매를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조심하고 있을 거야, 분명히. 보험금 잘 챙겨야 되는데, 딱 깬 게 다 던졌대요. 두 명이. 이건 서너 명밖에 안 갖고 있잖아요. 주라고는 내가 인정하고 오늘 바빴으니까. 아이고, 저는 바빠서 오늘 여기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 아까 근데 10% 잘랐댔잖아. 여기, 그래도 뭐 잘라라고 신호 드렸고, 자르고 난 다음에 손 들고 있으면,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시 사놓으니까 별 문제 없어요, 그냥. 그냥 문제 없습니다. 자, 막판에. 막판에 아래꼬리 쫙 당겨라. 여기 위에 올라가지고 끝나라. 그러면 굿이다. LG화학 뭐 보합권이고 양호 현대차 양호 현대차 결국 뚫고 올라갑니다. 내일 아마 이거 뚫고 갈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진짜 다음 턴이에요. 현대건설 양호 삼성전기 양호. 야, 말한 것 치고 뭐 빠진 게 없네요. 그죠? 삼성바이오 먹은 거 빠지는 겁니다. 먹은 거 그냥 처음부터 들어가 박살 난 거 아니고요. 자, 러시아에 있는 안나 윗꼬리 달면 일단 안 좋은 거예요. 내일 잘 봐야 돼요. 스무스하게 옆으로 조정 받는지 여부. 이렇게 음봉 크게 떨어지면 던져버릴 겁니다. 그리고 다음 것은 다음에 생각하십시오. 본인이 같이 참여할 것인지 꼭 굳이 한미약품만 주식입니까? 한미약품 말고도 주식 많이 있어요. 생각 잘 해보시고 그것은 집행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삼성전자도 야 생각보다 안 밀리네. 그죠? 밑에 한 이 정도 쳐줘줘야 살 건데 안 쳐줘주고 있습니다. 자, GS건설도 양호해요. 양호. 그죠? 양호고 여기 있는 거 한번 챙겨볼게요. SK텔레콤 오늘 관심 있다 그랬어요. 이거 올라와, 일로. 이거 잘하면 전고 좀 돌파해요. 상상이 좀 처지네.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올라갈 수 있어요. 외국인 기관 매수세 많이 들어오네 이거. 근데 왜 처지지? GS 홈쇼핑도 내일 정도에 양호 쓰면 뭐 살 수는 있겠으나 업종 자체가 홈쇼핑 이런 거 별로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J 콘텐트리 시계가 나왔고 시계 밀렸네. 좀 그 시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양봉 쓰면 단타거리는 할 수 있어요. 잠깐만, 단타거리 하지 맙시다. 외국인 기가 많이 던졌네. 내려와 일로 밑으로. 자, 여기 있는 거 추가 종목들. 야, 일지 모트리어스 우리 지우 선수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 참 끝내준다 진짜. 자, 쉽게 던지지 마라 그랬어요. 장대 양봉으로 5% 올라가면서 때리 박았기 때문에 위에 전고점 이상 노려볼 겁니다. 그리고 필룩스온을 가지고 있는 우리 분들 많이 계셨는데 자, 좀 아쉽게 던진 분도 있고 잘 들고 가는 분도 있고 뭐 두 가지 나누지는데 하나만 그거 말씀드릴게요. 자, 양봉 세게 가다가 이제 조금 음봉 그 윗꼬리 하나 달았죠. 자, 이 정도 같으면 한 3분의 1 던질까 말까. 60일도 안 깨면 별로 던질 필요 없어. 이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뭐 조금 끊으라 그러긴 했어요. 아침 밀리니까. 그럼 잘하는 선수들이 올라타면 또 사는 수도 있는데 그렇게는 안 되니까 변명하고 싶지도 않고요. 3분의 1 정도 던져야 되는데 다 던졌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 그죠? 그럼 안 돼요. 왜? 양봉이기 때문에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다 던지면 안 된다고 분명히 제가 얘기했을 겁니다. 왜? 이런 상황들을 놓치면 안 되니까. 에스오일. 그만. 네이버 우리 사이판 선생님이 가지고 있잖아. 오늘 외국계 들어왔네요. 외국계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홀딩 가능합니다. 홀딩. 홀딩 하라 그랬어. 여기 안 깨지면 별 무리 없어요. 한번 딱 치고 하면 그때 적당히 팔고 나오면 됩니다. 카카오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 많은데, 카카오M 합병과 관련해서 자기 주식 뭐 판다 했던가 뭐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자기 주식 처분. 여기 잘 안 깰 겁니다, 아마. 그죠? 현대모비스는 현대차를 갖고 있는 마당에 협착을 할 필요 없고, 알람 잘 떴다 말았다 그럽니다. 그게 뭡니까, 유튜브에서 막 그래요. 비속어 좀 쓸까요? 지 꼴리면 보내고 안 꼴리면 안 보내줘요. 참 성질나게. SKC도 뭐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가네. 그죠? 야, 명아님이 어디서 물어봤더라? 어쨌든 한 하루 이틀인가 늦게 물어봐가지고 좀 그랬는데, 자, 나중에 공부하실 거니까 참고하세요. 이렇게 딱 붙었을 때, 이럴 때 사도 사는 겁니다. 가능하면 이렇게 이격 없고 그럴 때 사면 더 좋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박스권인데 좀 처지고 있는 모습 별로. 일단 현대로템 그만 위로 띄울 가능성 제법 있습니다. 근데 기관 예금이 매도가 너무 많네. 별로예요. 하지 마세요. 이거는 뺍니다. 사마콘덴서, 이야, 여기 안에 박스권 많이 움직일 거예요. 셀트리온이 끝내주기만 같습니다. 모양 하나를 그냥 오늘 봉 하나로 끝내주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야, 4.87 죽인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거 돌파하면 이제 30몇만원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돌파하고 나면 눌리면 이제 사자 그럴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그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호텔신라 고점 부위에서 좀 처지고 있고, LG생활건강 마찬가지고 별로고, 아직까지 LS산전, 이야, 베리굿. 이거 상영님 갖고 있잖아. 팔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쉽게 팔아라 안 그랬어요. 분명히 여기까지 들고 간 겁니다. 자, 채팅 하나 좀 날려주세요. 상영님, LS산전도 죽인답니다. 장대 양봉 박았네요. 아까 말했다시피 79,000까지 계속 구호랍니다. 좀 남겨주세요. 전고점까지 79,000. 그 두 개 아까 물어봤거든. 둘 다 던지지 마라 그랬어. 분명히 안 빠졌어요. LGU 플러스 살만 했는데, 그죠? LGU 플러스. 외국에 싹쓸이 들어오잖아요. 통신조 괜찮아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와, 위로. OCI도 잘 가네. 근데 잘 가도 그냥 폈습니다. 자, 현대미포 위에서 지우 선수는, 야, 지우야, 아니 전업해야 되겠다 진짜. 어제는 여기 와서 들어가고 먹고, 오늘 또 일진 여기가 들어가고 또 먹고, 또 뭐 들어가 있냐, 삼성전기 들어가라요 또 들어가 먹고. 야, 그것뿐이가 셀틴 헬스케어 들어갔다 했나? 미친 거 아니야 너 진짜. 야, 닥터 K방 대표 선수입니다. 야, 참 죽인다 야 진짜. 응? 이 회사 가기가 싫겠다 야. 이 월급 이상 벌써 벌었을걸 이래저래 해가지고. 월급 이상만 벌었겠냐. 아니, 이 비중을 내가 대충 아는데. 빨리 니가 개업해가 밑에 애들 데려놓고 니는 이거 해라. 사인만 해주고. 아이고, 현대중공업, 현대미포는 올라탔고, 현대중공업 관심있게 볼 필요는 있어요. 실리콘웍스 안 죽죠? 여기서 사자애가 뭐 적당히 다 끊고 나왔는데 안 죽었어요. 안 죽었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쪽하고 관련이 있고, LG에서 일감을 공식적으로 몰아준다는데 일단 위로 올라옵니다. 또 다시. 그리고 근데 조금 그렇나? 일단 요정도만 딱 올려놓을게요. 실리콘웍스 요런게 이제 한 뜸에 빵 갈 수 있거든요. 하나 더. 아, 치, 그렇게 고생시키더니 올라가네. 한 템포 빨랐어. 한 달 빨랐네. 한 달. 요 모양이 여기서 딱 나왔으면 딱 올라가면서 또 거품만 물었을 건데, 한 달 빨랐습니다. 한 달.
삼성 아직 막 비리비리하네요. 끊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먹고 다시 들어가가지고 빨리 끊고 나온 선수도 있고 그냥 막 적당하게 끝났어요. 됐습니다. 삼성화재 관심권에 넣어두는데 좀 그래요. 별로입니다. 별로. 일지 머터리 이거 올립니다. 이제 야 끝내준다. 여기 지지권에서 살 수 있다. 들어갔어요. RFHIC 야 이것도 일단 위에서 안 밀리고 있어요. 키움 돌려낼 듯 말 듯 이제 바닥 확인하는 중입니다. 롯데관광개발도 돌려내리는 모양이긴 한데 관광주가 와 모두터가 세게 뛰었네. 관광주가 그래. 야, 여행주 저 여기다 여행주라고 하나 써놓고 그렇게 해야 되나? 자 동시효과 끝났네요. 자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보죠. 자 바쁘신 분들 들어가시고 자 댓글 잠깐 읽어보고요. 두 달치 뽑았다 월급. 지우야 다음에 우동 사주냐? 저번에 니 우동 사줄 거 있었잖아. 아이고 참. 셀티룸 헬스케어 어디 무슨 일이냐. 폭등했죠. 오늘 오후 4시 문 대통령 외교 안보 장관 회의 정의용 5시 브리핑 예정. 시간 외에 28만원 박스권 노래 부를 때 일부라도 정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올라서 좋아할 거리 없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너무 솔직하잖아. 아니 여기 사서 빠질 때 끊고 다시 사서 또 넣고 또 끊고 적당하니 오늘 쫓아가고 같이 쫓아갈 수 있었어요. 분명히 여기 분봉에서 다 돌았었기 때문에 아침에 딱 5분 딱 시작 여기 위에서 딱 시작 쫓아가면 돼요. 이상한 데입니까? 쫓아갈 수 있는 자리에 이거 딱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닥터K가 포인트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안녕하십니까 닥터K입니다 사 딱 이러잖아. 이거 보고 이런 거 보고 삼성전자 같은 거 그렇게 하면 돼요.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아침 방송 잠깐만 이런 거 나오면 사 그런다고 그냥 삼성전자 그때 그랬잖아. 그래서 지지저항이나 매수 매도 포인트만 알면 두려워할 필요 없는데 지금 새로 오신 분들 조금 언제 팔아야 될지 주저주저하고 겁내는 사람도 좀 있잖아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공부와 시간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별 문제 없다. 자 마감 해보죠.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그만하게 끝났어요. 47만원이면 뭐 그만하게 끝났어요. 상관없어요. 아래꼬리 달았습니다. 자 모든 이평선 위에 있어요. 전고점 인근이기 때문에 0.42% 하락 빠진 것도 아닙니다. 여기 한 5% 이상 올랐거든요. No problem. 내일 양봉으로 세게 땡겨 올리면 50만원 충분히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한번 흔들었어요. 제가 보기에 죽는데 야씨 다른 바이오는 잘 막았는데 왜 빠지지? 몰라. 흔들어 놓고 그냥 다 던지게 만들어 놓고 탁 들어 올린 걸 수도 있다는 소설을 써볼게요. 내일 올라가면 봤습니까? 딱 그렇게 할게요. LG화학 막 그만하게 끝났고요. 현대차 자 올라갔어요. 126,500원 위로 돌파하면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현대가서 살 수 있다 그랬어요. 삼성전기 올라서 끝났습니다. 한미약품 사진 않았지만 안나 때문에 보면 막 적당히 끝났어요. 일진 머터리얼 자 위에서 끝났기 때문에 뭐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모르겠지만 홀딩 이거 빨리 끊지 말아 했으니까 아직 안 끊었을 수도 있겠고 자 전부 양호입니다. 여러분들 시장 한번 볼게요. 자 외국인 거래소에서 146억 정도 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 와, 코스닥을 매수를 많이 하네. 그죠?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894억, 그 다음에 기관이 888억, 선물을 2865개약 매수하면서 장 상승세로 끝났고, 코스피 0.83% 상승, 코스닥 1.28% 상승 하면서 끝났습니다. 자, 서번트님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 코스닥에 지금 그게 많잖아. 바이오가 많잖아요. 얘들이 바이오 환매수 쇼커버링 때문에 이거 매수세가 많이 잡히는 걸 수도 있다 생각합니까? 본인 의견 한번 들어봅시다. 바이오 회사에 근무했다니까. 그리고 셀트리온 3년째 주주로 있다니까. 연구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한번 들어볼게요. 있다 생각한다. 그렇죠. 코스닥에서 너무 많이 들어와. 좀 이상한 거거든요. 이게 보면 코스피가 뭐 이만큼 들어와서 신용차를 판 국에 코스닥이 막 1000억대씩 들어오고 기관 외국인 1000억대씩 들어온 거 진짜 아니 보기 힘든 건데, 바이오가 대부분 지금 코스닥에 시총 상위에 많으니까 이 스트레이트로 올라올 때 쇼커버링 막 들어와가지고 들어온 걸 수도 있다 그래 생각한다. 셀케, 부신, 사모펀드, 신빙성 상당히 높다. 일단 어쨌든 반등을 강하게 해서 그것이 쇼커버링이든 아니면 뭐 진짜 리얼 매수세든 몰라도 바이오주가 강하게 가고 있다는 것은 일단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공매도 포지션, 주요 공매도 포지션이 기관이었다. 그렇겠죠. 개인은 공매도 잘 못하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가 세게 갔는데 그동안의 며칠,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순환매거든요. 그 가기 전에 자 이 보십시오. 3.7% 갔고 2% 가까이 갔으니까 한 3일 동안 한 5% 넘게 갔어요. 그럼 오늘 살짝 0.4 이거 빠진 건 빠진 것도 아닙니다. 숨 고르기. 얘가 한 5% 올라갈 때 얘들 안 갔으니까 얘는 쉬어주고 얘들이 올라가고, 얘들이 오늘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내일 치고 갈 수도 있는데 그때 같이 갈 수도 있어요. 하루 쉬어줬으니까. 하루 정도 더 밀리는 거 크게 문제 없어요. 살짝 밀리는 거. 그때는 매수 기회로 삼을 필요 있습니다. 만약에 없는 사람들. 그거는 그런데 밑에서 산 사람들이 팔아먹은 사람한테만 권유할게요. 신규 매수는 여기 밑에서 노래를 불렀을 때 안 들어갔으면 그냥 적당히 보고 있으세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밑으로 쳐져요. 자, 그래서 바이오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비중을 갖고 있는데 오늘 급등해서 여러분들 오늘 푸근한 하루였겠다 생각하면서 방송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주 닥터K가 책임진다. 이것은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지금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해가지고 저녁 때 나중에 그 방송 하도록 하고요. 대충 알지 않습니까? 오늘 잘 갔다 끝. 그러면 어느 정도 해결되는 건데 그럼 너무 성의 없는 거고, 위에 저항대를 막 돌파하고 있다. 그래서 비교적 강하게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양봉 하나로 모양 거의 다 만들어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옆에 종 딸랑딸랑 할 때 그 딸랑딸랑 나오는지 모든 알림 수신 눌러놓으시고 지인들에게 SNS 추천 좀 하십시오. 무료 방송 닥터K처럼 오래 하고 저는 퀄리티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부심이 있거든요. 채팅란 옆에 슈퍼챗으로 닥터K 후원도 공식적으로 가능합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십시오. 자, 내니는 딱 I'm Dr.K야.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